첫 운동 계획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새해 계획은 항상 실천이 어렵다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가를 배워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과 또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소통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약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떨리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왜냐면 계속 제가 보고 있어요, 댓글을. 자, 맞습니다. 오늘 나이키 요가 수업을 진행하게 될 이곳 다들 어딘지 되게 궁금하시죠? 바로 최근에 오픈한 나이키 압구정 매장 4층에 있는 나이키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나이키 라이브 워크아웃 세션을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여기 나이키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에 방문하고 저희 나이키 엔티스 트레이너들과 함께 세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지금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기 아래 출석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운동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소유님과 함께 처음 시작을 하게 돼서 네. 되게 든든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나이키 이거 위크 아웃으로는 이제 처음인데 예전에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하네요. 네네. 저도 정말 든든한 게 소유 씨 하면 또 건강함이고 아. 소유 씨가 요가를 잘하신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아, 잘하는 건 아니고 전 아직 요린입니다. 요가는 아직 어린이여가지고 아무래도 좀 밖에 못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홈트나 아니면은 이제 줌 수업으로 해서 듣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아니 댓글에 이거 바지 어디 뭐냐고 제품명이 제품명이 뭐죠? 제품명이 뭔가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네네네. 네. 아, 엄청 바지. 편안하죠. 엄청 편해요. 맞아요. 세상 요가하기 딱이에요. 네. 저도 이거 입어봤었는데 네.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아. 이번 시즌이 정말 요가 라인이 되게 좋게 잘 나왔으니까. 아, 지금 뒤에 마이크팩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핏이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갑자기 파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소유 씨는 그러면 평소에 요가복을 즐겨 입으시나요? 사실 요가복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운동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이렇게 타이즈나 레깅스를 입긴 하는데 안 할 때는 이제 좀 펑퍼짐한 걸 입으면서 저의 뱃살과 저의 살들을 감춰야 되니까 약간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운동할 때 이제 내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입고 요가라든지 운동을 하는 편이긴 해요. 맞아요. 아무래도 요가복을 입어서 타이트한 걸 입으면은 자세를 좀 확인하기에도 도움이 네네네네. 되고 내가 자세를 잘 하고 있는지 또 같이 봐주시는 선생님도 서로 보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네네네네네. 그죠? 그럼 소유 씨는 평소에 요가는 어떨 때 진행하시나요? 사실 요가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뭐 명상도 있고 뭐 호흡법도 있고 뭐 자세도 있고 이런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좀 약간 조금 약간 좀 막 되게 막 정신없다 긴장되고. 이럴 때 이렇게 뭐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 아침에 웬만하면 좀 짧게라도 명상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보통 아침 그리고 초저녁쯤에 좀 요가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소유 씨를 위해서 긴장될 때 하는 요가랑 좀 릴렉스할 수 있는 호흡법을 준비해 왔었는데 엄청 타이밍이 좋았네요. 네. 맞아요. 요가는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함께 키우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가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소유 씨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긴장될 때 할 수 있는 호흡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또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들 때 제가 좋아하는 만트라가 있어요. 네네네. 바로 인헬 러브 엑셀 피스. 인헬 러브 엑셀 픽스. 와, 네. 좋아요. 바로 마시는 숨엔 사랑을, 내쉬는 숨에는 평화를 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호흡법이랑 그리고 오늘 그 만트라를 처음 인트로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바지 계속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바지는요. 나이키 요가 럭스 팬츠고요. 솔라이프? 다솔라이프 수면 바지 이제 입고 대기 중이랍니다, 여러분. 네, 기다리셨다가 개 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댓글창에 많은 분들께서 혹시 이거 나중에 저장했다가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일즈 소유라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 요가하러 왔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일단 저장했다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장했다 보시고 또 이제 이게 또 14일 동안 맞아요. 되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이랑도 많은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입은 또 소유 씨가 강추하는 요 팬츠는요. 여러분들 요 아래 출석 체크를 눌러주시면 15% 프로모 코드를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입과 같이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출석 체크 해주세요. 자, 요가를 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아, 저 매트가 없어서 못해요. 요가복이 아, 없어서 못해요. 라고 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요가를 하러 가면 요런 바지 입고 맞아요. 정말 편하게 입고 입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핑계 대실 수 맞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도망갈 됩니다. 수 없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말은 탈의해 주시고 매트가 없으시더라도 가벼운 담요나 아니면 무릎이 닿았을 때 무릎이 아프지 않는 정도의 수건 정도만 있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우리 다 같이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출석 체크 누르고 네. 나서 바로 여러분들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저희 양말 뭐냐고 하는데 저희는 이게 요가 전용 양말이라서 이게 미끄러지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실 때 양말 벗고 맨발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요게 좀 미끄러지지 않게끔 네. 보호하는 저도 처음 신어봐요 오늘. 네, 굉장히 좋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클로즈업 했어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앉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매트에 편안하게 앉아주시도록 할게요. 두 다리가 겹치지 않도록 하실 거고요. 파쇼니스타 소유. 참 소유씨 제가 오늘 네. 꿀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네. 오늘 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네. 저희가 뽑아서 나이키 리워드를 오~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잘 쓰세요. 댓글 잘 쓰시면 리워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 씨가 두 명을 뽑아주실 거고요. 아, 네. 저도 중간에 뭐 후기나 또 질문 잘 남겨주시는 분들은 즉석해서 한 분 뽑아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네. 그리고 다들?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 너무 창이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지금 영어로 된 아이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외울 수 없으니까 기억에 남는 멘트를 써주시면 제가 기억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막 소리 질러 막 이런 것도 소리 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 갑자기 저렇게 빨리 온다. 와 너무하다. 리워드 준다니까 저렇게 댓글창이 빨리 올라간다고? 그러게요. 갑자기 다들 우리 보고 예쁘다 그러고. 자 그러면은 우리 교호호흡과 우리 아까 이야기 드린 만트라를 함께 같이 네.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엄지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저희한테는 이게 오른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왼손으로 보일 텐데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코를 막아서 왼쪽 코로만 숨을 한 번 다 내쉬어내 보세요. 그리고 왼쪽 코로만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보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그 코를 막아 엄지손가락을 떼 오른쪽으로 내쉬어보세요. 오른쪽으로 다시 숨을 마시고 막고 왼쪽을 열어 내쉬어봅니다. 그 왼쪽으로 다시 마시고 막고 오른쪽을 열어 내쉬어주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마시고 막고 왼쪽으로 내쉬어내 줍니다. 다시 왼쪽으로 마시면서 두 눈을 감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코를 막고 오른쪽을 열어 내쉬어주세요. 다시 숨을 마실 때 우리 사랑을 가득히 담아 숨을 마셔보고 막았다가 왼쪽을 열어 우리 평화를 내셔내 봅니다. 다시 왼쪽 코로 숨을 부드럽게 마시고 막고 오른쪽을 열어 내셔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는 숨에 사랑을 가득 담고 막았다 왼쪽을 열어 평화를 내쉬세요. 다시 또 그 숨을 사랑 가득 담아 마시고 막고 오른쪽으로 내쉬어줍니다.
두 번만 더 진행해 볼게요. 마시고 막았다가 왼쪽으로 내셔내주고 왼쪽으로 마셨다가 막고 오른쪽으로 내셔줍니다. 양손등은 무릎 위에 얹어 두 눈은 감은 그대로 양쪽 코로 호흡을 가득히 느껴보세요. 사랑을 가득 담아 숨을 마시고 엑셀 내쉬는 숨엔 가지고 있는 평화를 내셔내주세요. 다시 사랑을 가득 담아 마시고 엑셀 내쉬는 숨에 평화를 한 번을 더 마시고 평화를 내셔내줍니다. 두 눈을 떠내어 볼게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흡법을 아침에 할 때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살짝 잠에서 깨서 약간 좀 해롱해롱 할 때 이 호흡을 하면 진짜 약간 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있는데 지금 딱 시간이 딱 저녁? 초저녁 제가 만약에 집에서 하면 딱 요 시간대쯤에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편안해지면서 약간 캄다운되면서 네. 세진 P2315님이 내쉬는 숨에 소유, 들이키는 숨에 무소유. 아, 참신했어. 와, 진짜 저분 혹시 리워드 주시나요? 저분 리워드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이 교호호흡은요, 여러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 흐름을 맞춰주는, 밸런스를 맞춰주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들떠 있는 날도 있고 마음이 너무 다운되어 있는 날도 있잖아요. 또 몸이 너무 상기되어 있는 날도 있고 또 너무 가라앉는 날도 있는데 요 날을 맞춰주기에 요 교호호흡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그러면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요가를 진행해 봐도 될까요? 네네네. 여기 댓글창이 안 보여가지고 죄송해요. 이쪽 댓글창이 지금 안 보여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네. 중간에 근데 그게 있어요, 소윤님. 중간에 우리가 요가를 하고 있는 동안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사실 요가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네. 그래서 약간 댓글을 조금 멈춰 주셨다가 중간에 얘기할 때, 맞아요. 얘기할 때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타임 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잠깐 눈 감고 떴는데 1.4K로 늘었네요. 우와. 예. 역시 소유씨. 아닙니다. 자, 오늘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소유씨와 함께 저희 나이키 일상 활기찬 요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아래 출석 체크 버튼 누르셔서 15% 프로모 코드도 받으시고 저희 워크아웃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받아주세요. 여기.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요가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그대로 양손을 깍지 껴서 마시고 길게 기지개를 한번 쭉 켜주세요. 시선 손끝 한번 볼까요? 척추를 바르게 펴올려줍니다. 숨을 세 번만 더 거기에서 쉬어볼게요. 자, 그대로 오른쪽을 향해서 옆쪽 바닥을 짚어주고 왼쪽 옆구리를 천천히 늘려보실게요. 상체를 살짝 하늘로 향해 회전해주고 옆구리 사이사이로 길게 몸을 뻗어내줍니다. 숨 쉬고 셋, 둘, 하나. 마시며 천천히 올라오셨다가 반대로 향해서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보세요. 역시나 몸통이 땅을 보지 않게 하늘로 향해 가볍게 회전해주고 자, 최대한 몸을 쭉쭉 뻗어내보세요. 돌아와 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옆구리 스트레칭을 꼭 하거든요.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던 게 활기차하기에는 전 옆구리 스트레칭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이런 비슷한 동작을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 진짜 스트레칭만으로도 조금 효과는 있거든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막 유연하다는 댓글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원래 되게 유연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유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유님이 유연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 다들 공감 못하실 수 있을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유연한 편은 아니에요. 노력하시는. 네. 아,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질 수 없네요. 네네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양손을 앞쪽으로 짚어주시고 우리 기어가는 네발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손가락을 정말 활짝 펼치고요. 손가락 끝으로 바닥 끝을 살짝 움켜쥐는 듯한 힘을 주시고 두 무릎은 골반 너비입니다. 마시는 숨에 몸의 앞면을 천천히 늘려서 시선 하늘을 바라보실 거예요. 자, 이 자세는 진짜 동물 소 있죠? 소 자세입니다. 내쉬는 숨엔 고양이 자세, 몸을 동그랗게 말아당길 거예요. 복부 힘을 가볍게 느껴주세요. 다시 한번 세 번을 더 갈 겁니다. 마시는 숨에 소 자세, 몸의 앞면을 길게 늘리고 내쉬는 숨에 고양이 자세. 소율 씨도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네. 고양이가 요 자세 하는 거 자주 보셨어요? 자다 일어났을 때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불불 떨어요. 오, 고양이들이 진짜 유연하죠. 네. 고양이들이 요런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죠. 고양이의 맞아요. 허리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자세를 따라하면서 척추의 활력을 불어넣는 건데요. 두 번을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시며 소 자세.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 한 번을 더 갑니다. 마시고 소 자세, 시선 하늘.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 중앙으로 오셔서 두 무릎을 붙이고 오른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몸을 더 길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시선 역시나 하늘을 향해서 소 자세를 조금 더 연결해 보세요. 그렇죠. 자, 내쉬는 숨에 무릎을 코끝으로 당겨와 고양이 자세 때와 똑같이 몸을 동그랗게 들어 올려주세요. 두 번을 더 갑니다. 마시고 쭉 뻗어 시선 하늘을 바라보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코끝으로 후. 한 번을 더 마시고 소 자세. 내쉽니다. 고양이 자세. 다시 한번 뻗어 올려주실 때 우리 왼발끝의 힘으로 몸을 살짝 띄워보고 그대로 왼 뒤꿈치 바닥을 향해 누르며 오른다리를 하늘로 향해 더 곧게 뻗어 올려보세요. 손끝을 쳐서 발끝까지 쭉 뻗어내주고 숨 참지 않도록 한번 크게 숨 쉬어주고 그 발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두 무릎 다시 바닥 매트로 내려놓고 왼 다리를 뒤로 뻗어 다시 한번 소 자세로 시선 하늘을 바라보세요. 아, 뻗어서. 네. 발끝까지 더 뻗어볼까요? 좋아요. 자, 내쉬는 숨에 무소유. 다시 마시는 숨에 발끝 쭉 뻗어내주고 시선 하늘. 내쉬며 다시 무릎 코끝. 자, 우리 아까 배운 만트라 그대로. 자, 마시는 숨에 사랑을 가득 담아 몸통을 최대한 길게 펴고 내쉬는 숨에 평화를 내쉬어주세요. 다시 한번 뻗어내쉬면서 오른 무릎을 들고 다운독 스플릿 자세로 향해 왼 다리 하늘 뻗어내줍니다. 숨 한번 펴보고 두 발 가지런히 내려놓아주세요. 양쪽 무릎을 다시 매트로 두어내고 발등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통을 일으켜 세워봅니다. 어깨를 뒤로 열어내고 양손으로 뒤쪽 편편한 꼬리뼈 천골을 받쳐보시고요. 천골을 손으로부터 살짝 앞으로 향해 밀어보세요. 좋아요. 왼손으로 천골을 더 꾹 누르고 오른손을 왼쪽 뒤로 향해 살짝 뻗어내보세요. 이때 왼손이 천골 편편한 꼬리뼈를 계속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고요. 숨 참지 않게 호흡 천천히 돌아가 반대 가실게요.
다시 한번 창고를 쭉 밀어내며 왼손 쭉 뻗어내세요. 돌아오셔서 이번에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왼손으로 뒤꿈치를 잡고 자 골반을 밀어내던 힘을 스스로 한번 쓰시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다시 한번 늘려주세요. 그리고 시선 뒤쪽 바닥 멀리 바라보고 숨 가득히 쉬셨다가 천천히 앉아주듯이 빠져나오고 그대로 오른손 뒤꿈치 왼쪽 옆구리 쭉 뻗어내세요. 숨 쉬고 돌아와 줍니다. 여러분 소유씨 너무 잘하시죠? 너무 시원해요. 진짜 엄청 잘하세요. 아니에요. 이 쭉쭉 뻗으시는 게 너무 시원합니다. 조금 더 측면을 더 늘려볼 거예요. 네네. 엉덩이 살짝 들어보고 네. 오른 다리를 옆으로 뻗어내 볼게요. 발끝을 당겨주시고요. 우리 그 상태에서 다시 엉덩이 빠져있지 않게 밀어내던 힘으로부터 골반을 들고 네. 양손을 깍지 껴 척추 한번 쭉 바르게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갸우뚱 그대로 오른손 정강이 왼쪽 옆구리 쭉 늘려주세요. 숨 쉬고 마시면서 올라와서 그대로 왼손을 옆쪽으로 멀리 뻗어내립니다. 오른 발끝도 이번엔 길게 뻗어주고 우리 오른쪽 측면을 아주 곧게 뻗어내보세요. 전신을 쭉 뻗어냅니다. 숨을 참지 않도록 하세요. 셋, 둘, 하나. 조금 더 여유되는 분들은 왼손 뒤로 한 걸음 다시 짚어서 몸을 뒤로 천천히 젖혀내보실 거예요.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쓰고 몸을 뒤로 젖혀주세요. 자, 다음 내쉬는 숨에 몸을 앞으로 말아당겨 돌아와 내려옵니다. 반대로 가실 거예요. 자, 왼다리를 옆으로 뻗어주고 먼저 처음엔 발끝을 당겨주세요. 양손을 깍지 껴서 마시고 내쉬며 왼쪽으로 옆구리 스트레치. 왼손 정강이 얹어주며 오른쪽 옆구리 늘려주세요. 마시며 올라와서 오른손 옆쪽으로 받아 엉덩이 다시 앞으로 밀어내고 왼쪽 옆구리 늘려주세요. 오른손 다시 조금 더 뒤로 가져가며 여유되는 분들 뒤로 젖혀내줍니다. 가슴이 활짝 열리는 거 느껴지시죠? 천천히 다음 내쉴 때 돌아와 주세요. 우리 그대로 플로우 하나만 더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양손 앞으로 짚어주시고 우리 다운독 자세로 다시 몸통을 들어 올려볼게요. 오른 다리를 하늘로 향해 곧게 뻗고 무릎을 뒤로 접어 스콜피온 자세 골반을 오른쪽으로 활짝 열어내보세요. 다음 내쉬는 숨에 그 발을 손과 손 사이로 충분히 당겨와줍니다. 왼쪽 뒤꿈치를 안으로 돌려 부착하고 옆면을 향해서 몸을 일으켜 세워 올라올게요. 워리어 2 자세 양팔을 넓게 펼치고 시선 우리 오른손끝 바라봅시다. 몸을 움츠렸던 거를 넓게 펼쳐준다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 기초입니다. 기초부터 배우고 싶어. 너무 기초예요 여러분. 자 그대로 조금 더 가슴 한 번 더 크게 쉬고 왼손을 뒤쪽 허벅지에 오른쪽 옆구리를 전신을 한번 쭉 눌러보세요. 셋, 둘, 하나. 양손 정면 향해 바닥을 짚고 오른팔을 하늘로 들어서 트위스트 저 멀리 보내주고 시선 쫓아가세요. 돌아오셔서 바닥 매트 짚습니다. 오른발 뒤로 가져가고 왼다리 그대로 하늘을 향해 다시 곧게 다리를 접어 스콜피온 자세 골반 열어줍니다. 숨 쉬고 그 발 손과 손 사이로 가지고 오세요. 오른 뒤꿈치를 돌려 부착 양팔 옆으로 자 멋있게 올라오세요. 워리어 투 자세 좋습니다. 움츠렸던 몸을 넓게 펴주세요. 숨 한 번 더 쉬고
오른손 뒤쪽 허벅지, 왼쪽 옆구리 늘려 리버스 워리어 자세. 측면을 더 강렬하게 늘려주세요. 둘, 하나, 양손 정면 향해 바닥을 짚고 왼팔을 들어서 트위스트. 손끝 쫓아가서 몸을 더 트위스트 해주세요. 쭉쭉 뻗어내셨다가 돌아옵니다. 바닥. 후. 왼발 뒤로 가져가세요. 다운 독 자세. 숨 같이 한번 크게 후 내셔보고요. 좋습니다. 양쪽 무릎을 다시 매트로 마시며 처음과 같이 소 자세. 처음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죠? 내쉽니다. 고양이 자세. 자,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소 자세, 시선 하늘. 내쉽니다. 고양이 자세. 몸을 말아당겼다가 천천히 중앙에서 손을 앞쪽으로 멀리 뻗어내보세요. 턱과 가슴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숨 쉬면서 가슴 앞면, 어깨 앞면을 부드럽게 눌려보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앞쪽으로 천천히 엎드리세요. 자, 드디어 벌써 마지막 동작입니다. 우리 뱀 자세, 코브라 자세를 가실 거예요. 두 발을 한 번씩 더 뻗어주고 가지런히 모아주세요. 손을 어깨 쪽으로. 좋아요. 어깨 한번 뒤로 크게 돌려볼까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 여러분 활기찬 요가 마지막 자세니까요. 쭉 한번 다시 더 따라해보세요. 척추를 쭉 펴주고 어깨 가슴을 활짝 늘려주세요. 와, 소유씨 진짜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너무 유연하세요. 자, 우리 세 번만 더 숨 쉬어보겠습니다. 셋둘 하나. 천천히 우리 아가 자세입니다. 엉덩이를 뒤꿈치로 두고 이마가 바닥. 잠시 아래 허리의 긴장을 편안히 풀어주세요. 숨도 편안히 내쉬어봅니다. 아래 허리부터 등을 말아 천천히 올라와 몸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와, 개운하신가요? 네. 몸에 엄청난 활력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가하면 저는 좋은 게 확실히 뭔가 딱 진정되는 그 느낌이 바로바로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일단 이게 되게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한 동작들은 진짜 완전 기초면서도 맞아요. 뭔가 되게 이완 위주의 동작들이다 보니까 되게 편하네요. 네. 네, 소유님이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저는 아까 혹시 중간에 댓글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너무 집중했어요. 왜냐면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라서 너무 지금. 저희 약간 방송을 까먹었죠? 네, 일보다는 솔직히 지금 제 사심이에요. 사심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해 주셨나요? 저는 아까 하다가 댓글을 살짝 봤었는데 네네네. 좀 집중 안 했나 봐요. 댓글을 살짝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누가 골반에도 좋은 동작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반에 좋은 동작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골반에만 좋은 동작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신이 내가 골반이 좀 안 좋아 있으면 어깨도 안 좋아 있으실 것 같고, 또는 어깨가 안 좋아서 골반이 안 좋은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신을 좀 스트레칭 해주고 좀 골반에 구석구석 하나하나씩 동작을 짚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골반이 어떻게 아프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요가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깥쪽이 아픈지 이제 골반이 정말 아픈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골반이 아플 때 개구리 자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 좋죠. 네, 개구리 자세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개구리 자세 그럼 한번 보여줄까요? 아, 네. 다운독 자세를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발을 매트 넓이로 넓혀보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손을 조금만 더 몸쪽으로 당겨오며 먼저 엉덩이를 쭉 밀어주고
자, 그 느낌 그대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주며 골반을 천천히 가라앉혀줍니다. 이때 몸이 손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게 몸을 더 뒤로 밀어내주고. 저는 이거 할 때 진짜 아파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여러분 저도 아파요. 저도 이거 할 때 골반이 진짜 정말 아파요. 우리 조금 더 가봐도 될까요? 자, 손을 조금 더 걸어오고. 좋아요. 엉덩이 살짝 낮춰보고 몸을 살짝 일으켜 세워볼게요. 이게 지금 다 참는 거예요. 우리 그럼 숨 한 번만 더. 이거 하실 때 까치발이 들리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손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을 주셔서 살짝 무게중심을 고루고루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또 끝나면 또 너무 개운하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 천천히 돌아갈까요? 다운도 두 다리 모아서 다시 제자리 내려오겠습니다. 아까 골반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한테 네. 이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운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가도 운동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요가 그리고 운동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요가는 운동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수련의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유연하지가 않은데 하다 보면서 이제 막 너무 아픈데 막 이러면서도 하다 보면 좀 더 늘어나 있고 내가 어느 순간 내 이마가 딱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분들 보면 얼굴이 막 종아리에 다 있잖아요. 정강에.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 얼굴 어떻게 저렇게 붙지? 약간 막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느실 겁니다. 네. 약간 소유님의 진짜 찐 후기네요. 아,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께서 일에 치이고 회사에 치달려 마음이 다쳤는데 소유님과 함께하는 요가로 몸도 마음도 차분해지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댓글에 뭐 소유씨도 어려웠던 동작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머리 쓰기는 괜찮았어요. 머리 서기는 한 번에 해서 저도 신기했는데 오히려 그 자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팔에 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왜 지금 되지? 되시는데요? 아, 이 매트가 두꺼워서 그래. 저 지금 처음 돼요. 그래요? 지금 너무 가벼웠는데요, 방금? 이게 저는 너무 뭐야 되시는데요? 이렇게 잠깐 아주 잠깐 아주 짧게 이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거랑 저는 일자목이라서 어깨서기 할 때 굉장히 좀 목에 긴장을 잘 안 주면 다음날 아픈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소연님도 이렇게 잘 되는 동작도 있고 또 안 되는 네네네. 동작이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요가를 포기하거나 나는 요가를 못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연습하고 수련할 기회가 더 많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안 좋은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석이 샤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집에서 머리서기 할 때는 꼭 누군가가 있을 때 하거나 뒤에 벽이 있을 때 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면 허리 나가요. 네. 아 소윤님 진짜 너무 오늘 따라해 주셔서 좋네요. 혹시 네. 그러면은 리워드 한 분 더 드릴 분 찾으셨나요? 사실 제가 너무 요가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댓글들을 한번 쭉쭉쭉 한번 다시 봐볼게요. 다른 댓글들도 좀 보여주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 이제 동작은 거의 끝났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다 댓글을 보는데 와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정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저희와 함께 요가를 했다고 믿어도 되나요? 아까 그분은 드리기로 했죠. 네네네. 그 마시는 소유 무소유. 네네 그분은 드려요. 네. 저 그분 너무 센스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분 드립니다. 저는 아까 그 골반 질문해주신 분이 전 그분에게 리워드 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뭔가 참신한 거 없어요 여러분? 세션 네 저희 수업은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요가 선생님께서 지금 앞에 계시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한테 리어드에 꼽히시면 나이키 가방도 리어드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1분간. 네. 1분간 약간 좀 봐볼까요? 펼쳐내세요. 아이디어를. 유소유 2주 부탁해요. 아, 뭐야. 아까 다른 사람이 무서워 했어요. 그 댓글도 좋네요. 지금 방금 올라왔는데 네. 소유님의 노래로 플로우 해달라고. 아, 그것도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제 노래를 틀고 제 노래에 맞춰서 요가를 하는 거요? 너무 부끄러운데요? 나중에 틱톡에 올려주세요.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고요. 가라 가라 가라고. 잠깐 저기 위에 요가 후 요가 전 저거 뭐지? 조금만 위로 올려볼 수 있을까요?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요가쌤 거기 밑에 잠시만요. 요가쌤 요가 후 명상 후 요가 이거 쪄지려면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쌤은 어떠세요? 저는 수련 후 명상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약간 그때 다르긴 한데 아침에는 저는 명상을 좀 하고 요가를 하는 게 좋고요. 저녁에는 요가 후에 명상하는 게 좋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고르기,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 저는 그러면 수련 후 명상. 저도요. 저도 그러면 그런 걸로. 네, 지금 이거 나도 러너님께 리워드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저 소유님과 함께하는 요가는 여기까지예요. 네. 혹시 아직도 출석 체크 못 누르신 분은 여기 같이 해주실까요? 아, 네, 여기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14일 동안 하고 있어서 저 말고도 이제 내일은 또 다른 분이 나오고 내일 모레는 또 다른 분이 나오시면서 14일 동안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출석 체크하시고 계속 출석 체크하면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출석 체크를 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매일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 프로모 코드는 저희가 입은 요가복 외에도 이번 나이키 요가 제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15% 프로모 코드를 드릴 거고요. 이벤트 페이지 상에 그 혜택 받기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비님과 함께하는 러닝 세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비님 너무 웃기잖아요. 비님. 그렇다고 BC. BC가 난 것 같아요, 차라리. BCDE. 약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비님. 저는 비 선배님 이렇게 하죠. 아, 그러네요. 네, 저는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비 선배님이 내일 나오시니까 여러분. 내일은 또 러닝이래요. 요가가 아니고 러닝. 다른 세션이니까 또 이렇게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유 씨와 함께한 일상 힐링 요가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앞으로 14일 2주 동안 나이키 라이브 워크아웃 세션에서 요가와 그리고 내일도 있을 그 러닝 세션에서 매일 저녁 7시에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네. 새해 결심으로 운동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이 계신다면 나이키와 함께 워크아웃을 진행해봐요. 내일 저녁 7시에 뵐 거고요. 저희 요가 세션은 오늘 그 NTC 아까 설명드린 그 앱에서는 제가 오늘 추천드릴 NTC 프로그램은 활기찬 워밍업 플로우를 가장 추천해드립니다. 혹시 아까 전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NCT 앱이 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자가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고요. 그래서 와우. 어플에 NTC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 어플이 따로 있어요. 네. 들어가 보시면 운동별로 또는 세션별로 뭐 만약에 오늘은 코어 운동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코어를 검색하면 그 관련된 운동들이 쭈루룩 나와요. 그 중에 요가 탭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평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면은 이 NTC 어플을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NCT라고 했어요. NCT 또 멋있죠. NTC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혹시 NCT 팬분들 있었으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네네. NTC 네. 헷갈렸어요. 네. 오늘 그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언젠가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한 이 요가 교호흡. 교호흡.
교홉 진짜 아침에 하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거 보신 분들은 이렇게 저장해 두셨다가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고 나면 정말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꾹꾹꾹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소유님도 마지막 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아, 네, 이렇게 또 틱톡으로 사실 요즘에 팬분들을 만나뵐 기회도 없고 많은 분들을 만나뵐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또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일보다는 요가라를 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즐기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트레이너 쌤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나마스테라고 같이 네. 인사 나누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앞에 양손 마주해 보시고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나마스테. 감사합니다.